아, 도를 넘은 RTX 8090. 진짜 저럴 것 같아서 더 웃기네. 아, 씨. 슈렉이라도 원팬인 건 좀 오바야? 팬이 3개는 돼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원팬임? 그지? 오버워치 패러디 모금집이네요. 키리코 로피걸, 솔트베이, 저 케이크에다가, 고스트 인더 쉘. 아, 어울리네. 로봇이니까요. 탑건, 파란가요? 아, 이게 슈퍼마리오야? 그냥은 몰랐겠는데. 스타트랙. 더 잘 유명하죠, 민무룸. 아키라. 어, 디테일 좋아. 카멘 라이더. 어, 저기, 영어로도 카멘이라고 그래요? K-pop AOA 설연. 아, 저기, 진짜야? 저 포즈를 진짜 저거 했다고? 저걸 불자가 어떻게 알아? 자기도 시옷시옷 하고 싶으니까 웃는 거 인인음. 따걸네 따걸. 우유가 다 떨어졌냐고? 아, 자. 조용. 에이, 안 돼 이런 거. 저러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골로 가죠. 어, 핸드폰. 아이야야이. 아이고, 결국에는 그냥 몸이 다 들어가네. 아이고, 핸드폰 어떻게 어디 갔어. 누가 이길까요? 에이션트 레드 드래곤과 F35 라이트닝. 날라 댕기는 상태에서 만나면은 레드 드래곤 짭도 안 될 것 같고, 이륙을 하기 전에 만나면 에이션트 드래곤이 이기지 않을까. 이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활주로도 필요하고. 미사일 맞고 견딜 수 있을까? 그냥 불 쏘는 큰새 아닌가. 역시 오리지널이다. 근본. 너 이제 끝났대. 오하이오 이제 좀 뭐. 어? 저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오하이오 그 저기 닉네임 있거든요. 바꿔야 돼 이제. 고리타분 해 벌써. 나 좋은 미미였니? 아니? KYA. 별로였다고. 이것도 새로운 밈 노래인가 보네. 뭐야? 이런 장면이 있어? 자, 이거는, 네, 그, 드라마고, 네. 멀쩡해. 이 친구도 슈퍼히어로라서 멀쩡합니다. 다친 거 하나도 없고요. 낮, 밤, 덤벼. 내 남친은 밤낮으로 열릴 중. 네, 화이팅 하세요. AI가 그린 대한민국 남자 평균 얼굴이라고? 야, 잘생겼다. 뭐야? 나 평균도 안 되는데? 누구 평균이야, 이거? 국적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옛날에 뭐 기마병처럼 자전거 타고 칼 들고 머리 자르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 여성인가봐요. 저런 게 도대체 왜 매드맥스냐? 누메로 1 쇼핑카 파일. 솔직히 폴아웃 76은 갓게임 맞다고 생각한다고? 야, 눈치 챙겨 보치야. 폴아웃 76? 죽을래? 내가 1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골드 에디션 예고한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임마! 씨,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반값에. 반값 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무료 선언. 그럴 거면 10만원 환불시켜줘야지! 누구 지갑에 들어간 거야? 내 10만원. 거지 같은 씨. 아톰 부추 리셀가가 90만원이에요? 이거? 이거 끼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좀 뭐야, 어? 인싸가 될 것 같긴 해. 될 것 같긴 한데. 성이. 예. Song it. 내가 좋아할 만한 소리를 내는 샤프라고? 내가 좋아할 만한 소리가 뭐지? 설마 메탈 파이프 소리야? 아. 뽑아 쓰는 티슈 모자래. 야, 이거 좋은데 아이디어? 티슈를 이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 맨, 우만, 애니메 걸. 와우. 맨. 자, 조용. 덕질할 때마다 빡치는 거? 캐릭 이름 구글링하는데 자동 완성으로 바로 옆에 누구누구 죽는다. 아, 뭐 저쪽 썼는데 자동 완성으로 그냥 구글이 스포를 한다 이거지.
헐 AI 특이점이 왔다. 카마도 탄지로 이 영웅은 잘생겼지만 하지만 조작 난이도가 어려움 그리고 진화로선 쉽게 틀리게 선택되며 출신 진용 가장 높게 뜬 것이 있다. 연출은 다섯 글자밖에 못 알아들었어. 잘생겼지만 바로 등록 로그인에서 증정한 카마도 탄지로. 근데 너는 왜 별을 안 오르고 보스를 도전하냐? 별을 안 오르고 보스. 탄지로를 사성으로 올려. 아 번역 진짜 그지 같네. 필사기를 각성 후 보스 도전한 것이 노는 갑지. 노는 갑지는 또 뭐야? 유럽 국가 티어가 있다고요? 아 오케이 저기 딱. 네 대충 그냥 영어 두 개만 알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충격주의 비행기 추락? 아 깜짝이야 씨. 아 뭔가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지금 야 이거 망한 거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데 씨 장난감이었네. 호그와트시 환영 인사라고? 어우 어? 무섭다. 야, 경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로 역시 슬리데린이야. 그렇긴 해. 신사들의 만남. 저 형님 소닉 형님인데? 시계 뭐야? 시계가 뭐였어? 야, 저 정도는 돼야 가쁘지. 반지 마 씨. 지도 웃겨. 아, 아이고 지저분해. 아, 야, 그 와중에 주인 만나서 기분 좋은 강아지 꼬리 흔들고 반기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뭐라 합니까? 바탕화면 이걸로 했다고? 미친 거 아니니 너? 정신 차려 엄마.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솔로냐고 물을 때. That's a question. 안녕. 글카 마탱이 간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뭐 저런 뭐 같은 곳이 있네. 그러니까 야 글카에 줄 생겼다. 모니터에 줄 생겼다. 큰일 났다 했는데 진짜 줄이 생겼네요. 산에다가. 이 게임 이상한 게 진짜 저 뼈 가지고 막 만들 수 있어. 저게 좀 많이 그로테스크해. 보치더라 이걸 노린 건가 설마? 신기하네요. 예. 신나 보이고 좋은데? 최악의 자세 방지 의자라고 하는데 시험 기간인 학생들을 위한 학점 잘 받는 법. 겨울바다 날씨 얘기 무조건 한번 하고요. 앞에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다 얘기하고 다 아는 거? 학점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학점 잘 받는 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학점 잘 받는 법은 교수님으로부터 학점을 높게 받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학점 잘 받는 법 저도 참 궁금하네요. 여기서 포스팅 마칠게요. 겨울바다 죽여버려. 흔한 커미션 가슴 말하는 거죠? 가슴 말하는 거 맞죠? 아 옷고름 색만 바꿔도 색 분위기 바뀌는 이제 볼록한 부분만. 아. 아니 죽으세요. 네. 친구 사이에 빌린 옷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얘가 돈 엄청 빌리고 안 갚잖아. 돈도 많은 양반이. 돈 갚아 이 새끼야. 기후 변화에 적극 동참합시다.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막 버리고. 와! Website when you visit them for the first time. 쿠키 좀 먹어라. 쿠키 좀 승낙해 주세요. 쿠키 제발. 쿠키를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이언 변신은 많이 하지 말아야 해요. 핑크색 머리도 있구나. 민초 치약 칫솔 세트 900원. 베스킨 라빈스랑 2080이랑 콜라보해서. 15년 전에는 음악 듣는 거, 영화 보는 거,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뉴스 보는 거, 뮤직 만드는 거, 음악 만드는 거. 근데 요즘엔 앉아서 땅땅 뭐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소통하고 뉴스 보고 음악 만드는 거 다 컴퓨터 한 대서 한다.
낭만이 약간 이때 있네요. 이때가 좀 낭만이네. 현대미술 별거 없네. 와 대박 대박 개고수. 야 톤을 좀 내리니까 비슷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헛둘 헛둘. 와 저기 뺑이 친다. 행군만큼 그지 같은 게 없죠. 남성에서 성 전환한 여성이 모유 수유에 성공했다. 공식 사례로는 처음이다. 남자가 여자가 돼서 모유 수유를. 남자로 태어나서도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다. 매일 우유와 카톡 연령대별 최고 인기 이모티콘이래요. 10대, 20대, 30대, 40대. 와 그래요? 10대부터 40대까지 다 좋아한다고? 40대가 블루아카이브를 한다고? How do I fix my life? 내 인생 어떻게 고치냐 했더니 GPT가 고장이 났어요. 나 근데 이게 라이프가 아니고 와이프인 줄 알았어. 와이프인 줄 알고 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라이프였네요. 맞다 그 지랄하고 있네. 팀장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있네 했더니 이모티콘 선물해 준 거야. 그랬더니 화이팅. 네. 왜 너만 쓰냐고. 나도 달라고. 이 뜻이었나 봐요. 네. 줬더니 나도 써야지 하고 화이팅. 네. 마따크. 마따크. 데뷔 맨스 코터 씨는 24년간 미국 FBI 밀수 관련 잃어버린 사과포도. 수익성이 떨어져 재배하지 않는 1만 2천 종류의 사과를 찾아냈대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36종류의 멸종한 사과 품종들을 다시 찾아냈대. 발견해본 다음에 먹어봤대요. 지금 사과는 달리 독특한 맛이지만 100년을 기다린 가치가 있는 맛.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 과일들이 사람이 먹기 좋게 육즙이 많고 이렇게 막 빵빵하니 이렇게 된 거래.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계량종인 거래. 맛있게 인간이 먹기 좋게. 내가 재밌게 보는 채널이 있는데요. 갑자기 사라진다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거 봐봐. 이거 브라시카의 야생종, 이거의 계량종이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콜라비, 콜리플라워, 방울, 다대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인간이 멸종을 하고 나면 저런 것들 자연에서 나는 것들이 그 야생동물들이 다 먹어치워서 살아남을 수가 없대. 다시 이렇게 맛없고 풀밖에 없는 이런 걸로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좋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 형제네. 그렇지. 형제를 다 우리가 먹기 좋게 바꿔놓은 거야. 재밌죠? 한번 쭉 보세요. 나도 과학책 사고 싶어.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전자담배도 담배니까 전자여친도 여친 아니니. 무려 2015년 글이에요. 중국산 삼겹살. 뭐가 다른가요? 중국산은? 뭐야. 야 저렇게 하는 게 진짜 정성이다. 정성. 야 저거 정성이 그냥 캡틴 비트코인. 야 넌 좀 조심해라.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모가지 딸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전 세계 지구인들아 나한테 힘을 줘. 비트코인을 사줘. 왜? 이야. 파란색이 약하고 빨간색이 세지는 하락장에선 힘을 못 쓰는 비트코인. 전투력이 시가야 시가. 잠깐만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애들아 팔지 마 사. 비트코인 부문 온다. 좀만 버텨 존버해. 무려 발로란트 베트남 공식 영상. 달리는 거야 설마 대원? 헐. 아! 제발. 아! 미쳤다. 쩐다. 와 대박. 뒤에서 쳐다보는 거. 야 이거 레시포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트렌드를 못 따라가. 레시피 버전 만들어야 돼 이거. 초가를 둘이서 한다면 야 이거. All right, gentlemen. We've been going out way too much. 왜 이렇게 많아? 둘만 나온 줄 알았더니. What the hell are you doing? Why are you just there? 썸네일만 재밌고 내용은 별로. 내가 생각한 그런 건 아닌데. 뭐야? 싱크홀. 세상에. 아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야? 야
저거 뭐 재밌긴 하겠는데요. 공익을 위해서라면 저기서 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뭐 표지판이라도 세워두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개노잼 저기서 멈추네. 아우, 데엄. 오우. 야, 얘들아, 오늘 밤 여기로 모여라. 내가 개꿀잼 발견했어. 같이 보자, 영화 보자 하면서 탁 전화해가지고 남자들끼리 저기 보면은 맥도날드 시켜놓고 저기서 탁 이러고 딱 다리 올리고 딱 다리 올리고 야, 재정파! 야, 잡았어? 아, 하면서 이러고 있어. 야, 잠깐만. 아. 야, 올 때 팝콘이랑 맥주 가져와. 분노의 줄주 왜 뭐냐 이거 보면 되는데. 물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싱크홀 있으면 뭐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저기다 괜히 뭐 세워놓으면 또 세웠다고 뭐라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디 119나 뭐 어디 뭐 112나 전화해가지고 뭐 여기 싱크홀 너무 심하다. 국토교통부에 되면 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근데 싱크홀 진짜 어플이 있어요? 아 그래? 선량한 시민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마음 아프잖아. 고춧가루 빌런 이 사람 SBS에서 연락 왔어?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점심은 맛있는 짜장면 관련 트윗을 보다가 연락드리게 됐어요. 개인 고춧가루를 들고 다니신다고 하는 캡처글을 봤는데 혹시 주인공이 맞으실까요? 개인 고춧가루. 저기요, 먹지 말라고 의사쌤이 얘기했잖아. 왜 계속 먹는 거예요? 의사쌤 말 무시하지 마. 큰일 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방송에 나올지 너무 궁금해? 나 이 사람 실물 좀 보고 싶다. 노트북 갤러리 아재들 평균 외모. 자, 이게 뭔가 했었는데요. 여기가 코고 여기가 입술이고요. 여기가 얼굴. 학생 글 지워. 님 고소함. 지산준 닮았네. 님 고소함. 지금 뭐라 했음? 나 지금 캐처했음. 어쩌고저쩌고 큰일 났음 님. 비싼 차를 타면 정품 써야 되는 이유래. 바퀴 뭐 갈면 꼭 그 정품 바퀴를 써야 돼? 그냥 뭐 현대 타이어나 뭐 갈면 안 되는 거야? 사제 카센터에서 아 저러고 있다고? 에이 아닐걸? 아이고 왜죠? 왜 그래? 뭐해? 잘라버렸어. 저거를 못 풀어 설마? 특정 장비가 없으면 못 풀어요 람보르기니는. 아 저런 게 있구나. 센터라 차는 잘 몰라가지고. 차는 뭐 나는 뭐 현대 기아 이렇게 좀 비하 발언으로 흉기차라고 막 하는데 나는 현대 기아차가 난 좋은 것 같아. 신토부리로 그냥 뭐 현대나 기아차 중에 나 하나 만약에 돈이 있으면. 과학 5호기? 내가 레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레이 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래도 내가 레이 탄다고 하면 이해해주겠지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너 레이 탄다고 저번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던 것 같은데 너 그 절대 안 돼. 아니 가족한테도 지지를 못 받아요 저는. 레이는 좀 뭐 왜 그러냐니까 막 스스로 빽빽한 이유가 있는데 몰라.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차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뭐 차 살 여력도 안 되는데 그냥 한 말이고요. 경차가 끼어들기도 그렇고 무시당해서 그렇다고? 난 근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 진짜 개또라이 아니면은 뭐 좀 뭐 좀 끼어들면 어때 뭐 그런 생각. 뭐야 저거 뭐 아 이게 오 저렇게 저런 거였어 저게? 우와 아 저런 거였어? 신기하다. 난 저거 어떻게 적재를 하고 댕기나 했더니 이렇게 적재를 하는 거구나. 남성들에게 찾아온 위기래요. 도시락인가? 아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이야? 어! 대엄! 살 빼라고 저러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래도 고기는 줘야지. 잔디 만지러 갈 필요가 없네. 여기가 잔디 맛이네. 아 이게 사람 먹으라. 이게 내가 소야 씨. 왜 너무한 거 아니야? 월급을 자기 회사에서 만든 물건으로 주는 악덕 기업이래. 이씨, 저는 여기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 필요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라고 할 순 없고. 예. 현물로 급여를 준대. 아 계열받아. 어둠의 닌텐도는 아니고 어둠의 닌텐도 유저들이죠. 방망이. 네. 이거 뭔 게임이야? 갓게임이네. 야 방패 카운터 지닌다. 이렇게 맞고 있는데
그러게. 머리에다가 쇼츠보다 찾은 엄청난 무언가? 이 초록색 뱀은 체스는 머리를 이 초록색 뱀은 어떤지 한번 보 체스는 머리 이 초록색 뱀은 어 체스 이 초록색 뱀은 체스 아이씨 아니 방금 마트에서 맥주 사는데 캐셔분이 미성년자 아니냐고 유심히 보면서 웃으시길래 내일 모레 서른이에요 했는데 내일 모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일 모레 서른 맞대. 요새 애들은 내일 모레라고 안 하는데 요새 애들은 헐 짱도 안 하고 내일 모레도 안 하고 뭔 말 하고 사는 거냐? 내일 모레 서른이에요. 그 내일 모레라는 단어를 안 써? 그 뭐 글피 서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재 같았다. 뭐라고 하나? AI에게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 먹는 거 만들어 줘라고 했을 때. 우와 이런 잠깐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야 이거 액션이 장난 아닌데? 어 아 의 Who touched my spaghetti? 어 맛있게 드신다. 예 아유 맛있게 드세요. 야무지게 먹네요. 아 저 인형인 것 같은데 다람쥐가 인형 가지고 놀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람쥐는 사랑입니다. 똥 조지고 왔다 이런 분들 있잖아.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조진 거죠. 절대로 텍사스에서 프라모델 차에 냅두지 말라고? 뭐야 녹아버린 거야? 녹았네. 와 얼마나 덥길래. 아, 여기서 뭐였더라? 어. 어, 기억이 안 나. 드르드르드르? 피아노 학원 옆에 살면 들을 수 있는, 어. 땅! 갑자기 빨라졌어. 열받았어. 뜬, 뜬. 뜬. 아, 그걸 못해? 드르드르뜬뜬뜬 그게 안 될 때가 있다. 한창 행복해야만 하는 신혼의 아침마다 전쟁. 아침 식사를 과해도 너무 과하게 차리는 아내. 아내의 결혼 전 로망은 남편 아침밥 차려주기. 아침에 일어나면 매 식탁에는 팔첩 반상. 최근 장식 기록해보기 위해 삼겹살 장어 구워. 아침 먹으면 소화 안 돼. 자기야 섭섭해. 넌 세금 네 배로 내. 아침밥 스트레스로 잠자기 무서울 정도. 5배. 아침 먹을 시간 앞두고 일부러 늦잠. 6배. 늦잠 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 준비한 아내. 7배. 이런 커플 때문에 저출산. 어? 아 열받네. 어? 어? 저런 여자가 존재해? 앞으로 도시락 싸돌고 다니는 남자들은 각오해.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멘탈 디스오더가 뭐야? 디스오더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인데. 디스오더? 아 멘탈 이슈가 있다고? 키보드가 내려갈수록 멘탈 이슈가 있다는 얘기야? 키보드가 풀 사이즈면 괜찮은데 풀 사이즈 아니면 어디 아프신 분이라는 얘기야? 아 그래요? 아 그래? 뭐 아니 작은 키보드가 뭐 나쁘진 않아. 나는 뭐 저거는 동의는 못하겠고 다만 풀 사이즈가 좀 든든하긴 한데 뭐 이거는 이것대로의 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결국엔 불편하긴 해. 내가 이걸 한동안 되게 잘 썼거든. 이거 굉장히 엄청난 그 스몰 탱키리스트도 아니야. 얘는 탱키가 아니고 위에 F버튼이 없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얘는 F버튼 누르려면은 여기 펑션 키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 뭐 F1인가 이렇게 있어. 어 이렇게 감성은 좋은데 확실히 넘패드도 없고 뭐 F1부터 F12까지 키가 없어가지고 사실 불편하긴 해. 그러니까 약간 애플 같다 할까? 어, 애플 같다고 하면 안 되나? 약간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건 취향 차이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치. 애들이 다 따라하잖아. 야, 내 팬들은 핸드폰 킨 다음에 저러고 있다고. 어? 뭐 유튜버 팬들이 저런 짓 하고 댕긴다. 교육적으로 안 좋다. 하지마. 이 서류 비포로 복사해줘 라고 후배에게 부탁을 했더니 지하 4층의 임원 주차장에서 복사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1992년 7월 대체 복사기가 어디 있는 거야 지하 주차장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포 A4니까 크리스피 칠드런 샌드위치. 오타겠죠. 이거 뭐가 좀 잘못된 오타. 오타 바이오 하자드 4 리메이크
텔레토비가 태우고 있다 인간을. CJ! 아, 모드가 나온다? 꿀잼. 바이오 하자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는 이런 모드보단 좀 다른 모드가 많이 유행하죠. 이게 이쁜 누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누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뭐 제가 깔아서 해봤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내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톰 앤 제리? 와 잘한다. 톰 앤 제리 잘 따라하네. 근데 왜 남자 둘이서 저기 들어가서 그거는 모르겠고요. 나의 지식 수준. 밈은? 야 이거 옛날에 나온 밈 그거 아직도 보냐? 야 그 밈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셜 스킬은? 타이니 하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그래. 화성이 아직 식민지화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영국이래요. 가자! 가자! 영국! 영국 발사! 화성으로 가자! 디오! 지카테 크로노카 디오! 오라. 미국이 야드 파운드 법을 쓰는 이유가 있었어?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미터법은 제국 단위계보다 합리적이고 독립적이라는 상징성도 있었던 것. 미국은 미터법을 가르쳐줄 학자를 고용했는데 조셉 돈비. 프랑스의 식물학자. 그는 미터법 원기와 계산책자를 들고 미국으로 출항했다. 그가 도착하길 고대하며 미국은 미터법 학회까지 만들어놨는데 돈비는 대서양을 건너다 해적한테 죽었다. 아 그래서 미터법 도입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후에 재도입하기로 결정. 그런 날은 다시는 오지 않았다. 하아 따이. 건국의 아이들이 아드파운드를 300년 넘게 유지하다 우주선을 날려먹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아 풀 돈비를 공격한 해적은 영국이 고용한 사략선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네? 얘네들이야? 역시 역시 니네였니? 이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이거 찌라시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사실 이것도 영국이 역시 브리티쉬 빨라 워터 야드 파운드가 미국 때문이 아니었어? 세상에 또야? 또 너야? 돈비가 선박에 실었던 300여 개의 귀한 식물 표본과 종자들은 현재까지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역시 대형 박물관. 없는 게 없어. 합법적 티베깅 아니야?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님? 저렇게 티베깅 하고 있는데 저거 어? 참. 아 태어날 자식이 자신의 성형한 코를 물려받기를 바라며 성형 수술을 하셨다고. 아니 이거 이거는 솔직히 의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근데 내가 의사여도 뭐 그냥 굳이 뭐 돈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벌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거는 옆에서 누가 한 마디라도 해줬으면. 아 참 저 마음만큼은 이쁘네요. 예 이쁜데. 네. 이제 엘리베이터도 여성 전용이야? 이씨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여탕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큰일 날 뻔. 엘든링 보스 전투기 같은 게 있을리가? There it is, Elden Stars. You think it's gonna take me down? 뭐야? Oh shit, that's coming in kind of fast. 오, 재밌겠다. 와, 뭐야? 오, 막 날라가. 와, 이속. Maximum overdrive. Holy shit. 와, 빛보다 빠른 속. 미사일 공격. 와, 역시 F-35한테는 안 된다니까. 보스몹 다 데리고 와봐라. 전투기에 안 돼. 맞아. 나 이거 꿈꾸고 있어요. 그 혼자서 알아서 먹는 이유시. 와. 내가 이거 원하는 거거든. 자동 육아. 수동 육아가 아닌. 와, 뭐야? 저 뭐야? 쟤 막 뭐야? 쥐가 막 골라 먹어? 몇 개월이야, 얘? 맞아요. 이거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 뭐 야, 저 다 하나 보다 애들. 애들은 크면 다 하나 보다. 저런 애는 저기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 수준입니다. 나 보면서 너무 신기해 내가. 맞아. 6성, 5성 나오는 거야.
엘리트 그 저기 2% 확률로 나오는 그 가챠 있죠. 가챠 성공한 케이스. You've done well so far, but Biden Blast다. Now let's see how well you fare against my Biden Blast. 진짜 있어요. 바이든 블래스트.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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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s to be like. 어. 어 여기 각이 너무 많아. 네. 미국인이 보트 운전하는 거? 역시 아메리칸. 미국답다 정말. 네. 크기가 점점 커지는 글카 때문에 기존에 쓰던 케이스가 안 맞아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졌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우리들 얘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글카가 그냥 점점 커지고 있어. 여러분 컴퓨터 맞출 생각 있으면은 그냥 타워는 빅타워를 사세요. 무조건 큰 타워로. 나도 지금 하나 본체 하나를 이런 거를 벤치로 뜯어가지고 공간 하나 맞는 게 있어. 실제로 네. 사단장 강관범 주입 주임 24대 사단장 간관범 소장님 주임하셨어. 힘들었던 관능 성명의 날들. 소장님 관범 소장님 응원합니다. 네 멋있으세요. 어 저게 잘 안 되나? 오. 아 어렵네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지럽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쓸모없는 웹소설 내용을 창작해봐. 한 남자가 일어났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잠들었다. 아! 아! Emotional damage. 귀여워. 귀여워. 햄들. 이거 보다가 알게 됐어. 날짜 지난 사과 숲에 폐기했는데 파티 열림. 너무 귀여워. 길 고양이가 아닌 길 곰. 앉아있는 거 너무 귀엽다. 곰탱이들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앉아있는 게. 버블티래요. 야! 아! 니키가 선녀네요. 예. AB 배우가 스킨십 이벤트에 당첨된 일반인. 부럽다. 어 뭐야? 전선이네. 보치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뭐야? 저 고양이는 내 고양인데 저 집은 내 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런 경우 좀 있다고 들었어. SSD의 보급으로 하드디스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돼가지고 그 소리가 그리움들을 위한 흐드드 클리커이래요. 데이터 액세스 전송에 맞춰서 하드디스크 작동 소음을 내주는 장치를. 띠디디 징징징 그 소리 있잖아. 이걸 굳이? 난 몰랐는데 그 전기차에 그 윙 그 소리 있잖아. 그 소리를 인위적으로 낸 거라고 하더라고. 원래는 그것도 안 난데 소리가 너무 안 나면 위험하니까 오히려 그 소리를 인위적으로 낸다는 얘기 들었어. 제 말이 맞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겐신 천하 제일 천하 맨 진짜야? 진짜입니까? 진짜 여기 뭔가 합성을 한 것 같은데. 킹덤 컴 지명수배 푸는 법.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레데치코에서 사람 몇 명 죽였는데 이거 짐작하고 있으면 풀리냐? 아니면 무조건 옥살이 해야 풀리냐? 잠수 타도 풀리긴 하는데 사람 몇 죽인 정도면 꽤 오래 타야 할 것. 그런 16명 정도면 얼마나 걸리냐? 야발 실수로 16명을 어떻게 죽이는데. 16명 죽여놓고 실수. 논란 일자 실수. 실수로 3대를 멸했다. 하나 둘도 아니고. 아 거참. 응? 16명 정도 죽일 수 있지. 내가 뭐 17명 죽였어? 16명 정도는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3대를 멸했지 뭐 4대를 멸했냐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마블 넷플릭스 뭐 그런 드라마라고 하던데 주인공이 한국인이래요. 이 사람이 히어로고요. 그리고 여기 두 명이 빌런이래요. 근데 빌런 납득이 바로 돼. 납득이 되는. 네. 네. 근데 마치 이렇게 가운데 가슴 쪽에 박혀있으니까 펩시 같잖아. 나만 그래? 너무 너무 펩시 같은 느낌. 뭐야 이거? 공식이라는데? 이게 뭐야 이게 또? Hey, you guys know what recycled water bottles and coconuts have in common? 뭐야? MZ 하네요. It's the biggest piece of dog shit. 아, 진행 그 최고라는 거지. 스크럽 대리, 스크럽 마미, 스크럽 대리. 이거는 쓰레기다. 이런 스펀지는 쓰면 안 된다. 겐신을 설치하고 난 후에 나의 인슐린 수치래요. 여러분, 오늘 저도 이쯤에서 가볼까 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